스펙은 나오는데. 마이크가 쓰면 되는 거죠. 네네. 안 나오세요? 아, 마이크 두 개 필요하대요, 혹시? 네. 아, 요 마이크 소리가 좀 지지직거리는다는데. 그러니까 강사님, 이 마이크를 여기 위에 올려주세요.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올려줘. 자, 이제 시간 돼서 오늘도 즐겁고 활기차고 은혜롭게 버스킹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사람은 별명 없는데 소리는 며칠을 모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정말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너무 기쁘고, 이렇게 좋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왜 동성애를 독재로 이 땅에 심으려고 하는, 바로 저기 민주당사에서 오선 의원 20년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이상민 의원께서 발의하려고 애를 쓰시는 평등법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공연을 통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소득도 전하려고 해요. 우리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촬영을 보는데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아마 여기 막 여의도 일대에 놀러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고수부지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바람대로 산책하러 정말 많이 오시고, 지금 거기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너무나 많이 계셔서 오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을 반대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좋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나는 동성애가 좋다 혹은 동성애를 하고 싶다 한번 들어보세요. 반대로 나는 동성애는 그렇게 나는 뭐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한다, 솔직히 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손을 넣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는 동성애는 정상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 나는 것 정도는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민주당의 20년 동안 국회의원, 1년 한 것도 아닙니다. 10년 한 것도 아닙니다. 20년 가까이 하고 계신 이상민 의원이란 분께서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는 동성애,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을 만들라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막아야겠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 내가 내 속에 있는 말을 해야지. 어? 못하면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동성애가 이상하지. 그럼 안 이상하냐?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조금 어려울 때 공각국 한번 계신 적 없는 그 이상민 의원이 갑자기 저보고 질병적 손해배상을 물리려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화창한 말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아트앤프리시라는 문화예술상대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놀랍게도 문화예술학과 교수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금을 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올라와보시겠어요? 예, 나와보시겠어요? 네, 이분들은 그냥 나오는 것 같다고 보니까 귀에 웃고 빨간 귀에서 나오시네요. 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새롭게 아트앤프리시라는 문화예술 교육단체를 오픈을 했는데요. 이름 그대로 예술을 통해서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아트앤프리, C는 이제 컴퍼니 C가 부자예요. 우리 뭐 영원숙 C 이렇게 C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 C와 이제 컴퍼니 C를 따서 그렇게 새롭게 열었는데요. 네, 크리스찬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술적인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예술적인 재능들을 더 개발해주고 더 발견할 수 있는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좀 의미 있게 새로운 첫 무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선교단체 그리고 시가 컴퍼니네가 회사네요. 그 약자를 설명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여만석 씨라고 불려서 너무 고맙습니다. 씨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해. 왜냐면 저는 보통 인터넷에 여만석 뒤에 붙는 게 씨만 해도 나는 너무 은혜로워. 뒤에 보통 놈 뭐 뭐 XX 뭐 나는 주로 부릅니다. 저거 제가 일주일 동안 댓글 달리는 욕의 양이 아마 일반적인 분들의 평생 듣는 욕의 양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 아니, 내가 좋은 일 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천국에 가면 생이 얼마나 큰데, 그건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이 마틴 프리시의 단원이시죠. 아니, 친구분인데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그런데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분이 저랑 같은 C가 같습니다. C. 아까 C가 나왔습니다. 제가 0C인데 이분도 0C예요. 맞죠?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다고 제 여동생 아니에요? 아, 네. 저도 아트앤프리를 함께 하고 있는 염혜주라고 합니다. 네. 네, 뭐 예술의 힘을 믿어요. 예술이 갖고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해주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저의 세계관이자 저의 신앙이고 저의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가치관을 또 이렇게 예배로서 또 무대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네, 예배드리는 마음을 준비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갈등이라고 하죠. 자기 얘기. 예, 왜냐면 예수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제가 볼 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저희가 하는 이 공연은 지저스 세트 프리라고 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와, 그러니까 나와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공연인데요. 나오는 주인공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 또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갖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부러워하는 자기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 마음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것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하나의 매체가 모티브로 나오는데 그건 상징일 뿐이고 다른 걸로 계속 자기의 그 부족한 허한 신성을 계속 채우고 싶어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자유롭지 않은 것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찾아와 주셨을 때 또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떤 의지의 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또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에 뭔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또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인공 역할이 민정근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술로 영혼을 살리는 배우가 되고 싶은 게 제 비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트앤프리시에서 함께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주인공이신데 되게 수고하시네요. 수고하시지만 또 은혜 받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분 좋으신 거를 저희가 힘내서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혹은 동기, 그게 뭘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몸이 좀 많이 아팠었는데, 그걸 이제, 저는 이제 포기하려 했어요. 자유롭게 그 몸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또 저를 연기로 뭔가 연기든 뭐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가진 어떤 예술적 능력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순종하면서 제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냥 그 부족함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 도움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해볼까요? 예, 준비해주시면 제가 시작했다고 알려주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네. 예. 자, 원래 사실 오늘 뒤에 PPT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길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기계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계도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잘 접근을 해야 되니까 PPT가 지금 아마 안 올라올 수가 굉장히 많은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데서 더 잘 되고 더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믿어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죄에서 자유케 얻은 모습이 보니까 저도 뭐가 막 속에서 속박 그런 게 풀린 것 같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뒤에서 또 준비하고 나오시는 중이세요. 자, 다음에 우리 찬양으로 또 복음을 전해주실 우리 찬양 사역자 권사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정혜숙 권사님이세요. 자,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주로 섬겨주신 자매님도 함께 올라오겠습니다. 우리 지혜자매님 오셨어요. 자, 먼저 우리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의 천산중앙교회를 섬기는 권사 정미숙입니다. 특별하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레리를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찬양하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반주로 섬겨주시는 지혜자매님도 자기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온 김지혜 청년이라고 합니다. 할 줄 아는 거 많이 없지만 피아노를 할 줄 알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이 똑같이 부천에서 오셨나요? 네, 몰랐어요. 혹시 엄마하고 딸 아니에요, 혹시? 혹시 우리 몰래 엄마 딸 온 거 아니야?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분위기가 이제 영적인 엄마 딸인가 봐요. 자, 부천에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은혜 되는 시간 또한 이 거리에서 찬양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 있기를 마음속으로 간구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고
앞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거리에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전도되고 은혜 받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 입은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길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예수님이 그 마음 만지시고 복음을
분명히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우리 탈동성애자 박진근 성교사님과 그의 사모님 두 분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박진근 성교사님이 원래 음악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찬양도 하나님께 거리에서 울려 퍼지도록 쓰임받으시고, 그리고 사모님도 같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부부 사이에 참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진솔한 얘기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올라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있게 잘생긴 우리 박진근 선교사님, 남자 청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은 물론 가장이 됐습니다만, 난 이렇게 멋진 남자가 동성애를 왜 했나 모르겠어. 앞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멋있는데. 할렐루야. 네. 예, 정말. 아, 정말 정말 정말. 그런데 사모님도 이렇게 좋은 분 만나셔서, 아름다운 사모님 만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굴레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쓰임받고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세팅하는 동안 우리 저희 그냥 그 질문지요. 그거 되게 네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진건 전도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부임을 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네. 네. 이제 그렇고요.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은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나왔고요. 또 아내하고 같이 하는 것이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함께 하기를 원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 이 자리는 뭐 제가 많은 분들에게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탈동성애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준비되면 저희가 찬양하고 이제 같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탈동성애자 분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탈동성애를 꿈꾸는 동성애자 분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걸 모를 때는 그냥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탈동성애를 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숨쉬고 또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고, 이해받지 못하는 것을 이해받고, 정말 내가 품어지지 못하는 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항상 동성애자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내가 돌아가기에는 좀 너무 어렵다. 이제는 난 너무 많이 왔어. 난 이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 근데 탕자가 그 면목 없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품어주시잖아요. 사랑으로. 그래서 2021년도에는 많은 동성애자가 돌아오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서 회복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정말 저는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탈동성애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의지박약이었고요. 저는 너무 창피할 만큼 많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티끌 같은 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그래 해보자, 그래 뭐 까짓건 그냥 이 마음인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많은 동성애자분들께 소망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엇나가지 않아도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습니다. 또 저희 아내 한마디 해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 자리에는 처음 나오는데 여기서 수고하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뒤에서 중보하시는 모든 중보자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곳에서 우리가 단순히 공연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향으로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의 작은 찬양이
정말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정말 우연처럼 그냥 어쩌다 들려온 노래, 어쩌다 들려온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 고백들을 듣고 이 선포들을 들어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꼭 그분에게 오늘의 이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네. 그 저희가 세 곡을 할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부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지금도 뭐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기타 등등의 많은 결혼 형태가 생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딱 가정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의 가정을 같이 찬양하고 정말 우리와 같은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라고 저희가 좀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곡은요. 너무 멀리 왔나요? 이런 찬양인데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번째 곡을 선정했고 세 번째 곡은 저희 아내가 지은 곡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거친 광야로 이런 곡인데요. 이제 너무 힘든 광야 생활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사시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세 곡을 저희가 연달아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조금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있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은 살 수 오직 주의 얼굴만
이 곡을 우리 사모님께서 만드셨다고 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이 곡을 작사, 작곡을 박진건 선교사님 또 사모님께서 하셨는데 감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감동과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호세아서의 2상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그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타이르고 거기서 죽음의 문 같이 여겨지는 그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정금같이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 또 거친 들로 나가게 하시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죽은 것 같은 그것으로도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우리 인사 말씀 혹은 네. 부탁 말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둠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 밝게 빛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더 암울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정세와 열방의 어떤 소문이 돌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서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네. 예, 오늘 버스킹 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금방 지나가네요. 그런 특히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운 찬양 너무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널리 은혜를 받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일이 생길까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일을 분명히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